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도 바뀌기 시작했다.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중지와 함께 대학의 개강도 연기되었다. 그로 인해 이공학번들은 입학식도 오리엔테이션도 하지 못했다. 대학에서도 처음 맞는 재난 상황에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이공학번 학생들의 대학 생활은 망망대해에 구명조끼만 입고 떠있는 것 같았다. 교수님도 선배들도 없이 모든 것을 비대면 상황에서 폰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코내기 폰내기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려운 거라면은 물론 뭐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제일 어려운 점이라면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번인데 코딩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랑 더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잘 안 되면은 자꾸 구글링을 해가지고 좀 인터넷에 의지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네, 뭐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덮치면서 학교를 나오지 못한 거죠. 정말로 그때 준비된 언택트 시대가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학교에 나갈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비대면을 지속하다가 그거를 2년간이나 지속한 그런 세대이고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이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맞는 재난의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속출했지만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적었다. 사회 모두가 미숙한 팬데믹 상황에서 이공학번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진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정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은 단지 학습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미궁에 빠진 대학 생활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난 9월 1일 1심 패소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대학 측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생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선택 입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2학기 국제 캠퍼스 송도학사 입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 잠정 보류됐습니다. 학교 측은 중간고사 이후 입사 일정에 대해 10월 12일이 지나 재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존 위기 앞에서 이공학번들에게는 꿈꾸던 대학 생활도 없었다. 동고동락할 선후배도 캠퍼스 라이프도 동아리 활동도 없었다. 어려운 점이라면 사실 아쉬운 점인데 이공학번 애들이랑 많이 안 친하고 그리고 이공 애들이랑 막 학교 축제, 뭐 입실 렌치라든지 MT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서 이공이랑 이일이랑 안 친한 거, 이일 애들이랑도 원래 선배로서 약간 친해질 자리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냥 그거 없이 건너뛰고 만났으니까 걔네랑 그렇게 못 논 거? 이공 이일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좀 안타깝다고 느꼈던 게 노는 문화가 되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술 게임을 가도 애들이 그 BGM이라고 BGM을 하나밖에 몰라. 이제 제 성격이 활달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잘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안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사람한테 다가가기도 더 어려워지고 얼굴도 안 보는데 이제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상상하던 그 캠퍼스 라이프 이런 거를 못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좀 아쉽고 이제 그런 만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대학교 뭐 동기들이나 선후배끼리 놀러 가는 거 이런 것도 전혀 상상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전 대학 생활의 꽃으로 캠퍼스의 낭만을 채웠던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멈췄습니다. 그러나 방역수칙이 풀리고 타 대학교들의 축제 진행 소식이 들려오면서 축제 개최에 대한 본교 학생들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약간 딱 대학생 때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은 그런 새내기만의 그런 느낌을 못 누린 게 가장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학업 성취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대학은 사회로 나가기 전 낯선 이들과 어울리고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20학번들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어쩌다 보니 다 비대면이네요. 물론 비대면도 좋긴 하죠.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집에서 듣는 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집중을 하려고 해도 금방 흐트러져서 캠을 안 키는 수업을 들을 때는 딴짓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집중하려고 카페에서 공부할 때도 있는데 결국 똑같더라고요.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나름 대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 만나고 학교도 돌아다녀보고 하던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서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해요. 얼마 전에 전공책 사러 학교에 갔었는데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어떻게 가는지 길도 잘 모르겠고 건물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조금 헤맸거든요. 이번 학기도 비대면 수업만 하게 됐을 땐 집에서 듣는 게 편하고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집에만 있으니까 별로더라고요. 저희 한 학년에는 한 120명 정도 알고 지금이 한 10명 정도. 비대면이 시작되고 난 학번이라 그런지 거의 교육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 이제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나마 20학번이 존재하는구나 정도만 아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주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대면에 또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 자체가 통째로 바뀐 거는 아마 학교 영역에서 학교란 것은 당연히 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라고 기대하다가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어떤 경험 세계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들 세대한테 아주 그 익숙한 비대면으로 수업마저도 그렇게 돌려진 거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언택트로 많은 걸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에 대한 거부나 그 다음에 불편감 그 다음에 또 과도한 긴장감 이러한 것들을 다른 세대들보다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미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아리에 참여해 본다든지 MT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 타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사회 심리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막히다 보니 지금 현재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것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좀 더 확장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고려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훈련, 연습이 좀 상실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학번들은 사람과의 만남에 목말라 있었다. 타인들과 어울리며 심리적,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느꼈다. 안녕. 안녕. 그래, 안녕. 용안. 야, 다들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아, 그래? 내말 씹혔네? 근데 이때쯤 캐스터하고 있지 않냐? 야, 너 왜 내 말 먹냐, 대현아? 맞아, 맞아. 때문에 입학식도 취소됐지, MT도 취소됐지, 심지어 세터. 아, 세터도 취소된 게 제일 불쌍해, 이공이. 입학식 가본 사람? 저요. 입학식을 누가나 아쿠아로 입학식 갈 필요 없어요. 야. 입학식 가야 합니다. 한 번쯤. 야, 근데 입학했는데 입학식 가. 입학식 가면 박장도 보고. 맞아. 야, 잠시만. 오지 씨도 본다고. 저 있어요. 제발 술 취했다고 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뭐가 됐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터디나 프로젝트가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수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책 같은 거 그냥 읽으면 지식은 사실 별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강제 자발적의 차이지. 근데 대학에 와서 얻은 거라고 하면 그런 이제 스터디나 프로젝트 같은 기회들 그런 걸 할 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의견 교류를 하고 만나보는 거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사람 만날 기회. 가장 얻은 것은 약간 저는 대학 오기 전에는 약간 학문적인 거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동아리 방송국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그쪽에 대한 분야의 지식이나 아니면 그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 보는 거를 약간 좀 불편해해요. 그건 있어요. 얼굴을 마주대하는 걸 불편해하고 두 번째로 전화로 유선상으로 얘기하는 것도 뭐 점차적 그런 추세긴 하지만 유선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편하다 그러지 전화통화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허둥지둥하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점점 컨택팅 되던 시대에서 점점 거리를 두는 그런 시대에 조금은 익숙해진 세대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회 앞에서 코로나로 인한 20학번의 사회적 경험에 대한 결핍은 자칫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20학번들은 곧 사회로 나가게 된다. 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겪을 어려움은 없을까? 청년기의 가장 큰 사회심리적인 과제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업무적인 부분도 힘이 들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업무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혼자 깨우쳐 나가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대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관계 사이를 겪어야 하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 겁니다. 사람 사이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최근 우리 대학교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각종 학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대학교는 게더타운을 활용해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도권 6개 대학과 연합하여 행사를 진행했으며 온라인 행사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접속할 수 있는 전자기기와 해당 링크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학번들이 살아갈 세상은 언택트와 컨택트가 공존하는 시대다. 기성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결코 이들에게 가이드해줄 수 없다. 그러면 코로나 학번 세대들에게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희 학교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수들의 교수법 특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교수들이 배워요, 요새. 메타버스를 활용한 방법, 뭐를 활용한 방법, IT기기를 활용한 방법 수시로 배웁니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단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지식을 알려주는 거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이제부터는 또 설비가 바뀌겠죠. 그리고 설비가 바뀌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재개발,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디지털, 그리고 더 최첨단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준비들은 계속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움직이는 전동차도 있지만 무인으로 움직이는 전동차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빼앗기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저는 사회가 22학번에게, 20학번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서열적인 사회, 그 다음에 답이 정해진 사회,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부속품으로 일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뭔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일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 인공지능과도 협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전환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때까지 우리한테 중요했던 그런 지식들이나 정답들보다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는 능력들, 그 다음에 있던 것들을 재조합하는 콜라보레이션, 차이 나는 것, 이질적인 것들을 같이 막 뒤섞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뭐 어찌 보면 편집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갖춰와야 할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네 가지는 대체적으로 뭐냐면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한 띵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창의적인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의 코드를 어떻게 조합을 해볼 것인가 라는 어떤 한계 없는 시도들이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위에서도 지시를 내릴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핵심적인 사회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능력에다가 이제 협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협업이란 것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되어보고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다른 배열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이 약간 인적 그런 게 제일 걱정되는 게, 약간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대학은 그래도 많은 사람 만나보고 겪어보고 좋은 사람들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게 덜한 느낌이라서 내가 대학 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졸업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얻으면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보고, 뭐 교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수업이 됐든 내가 모르던 걸 어쨌든 다양하게 알다 보니까 이 생각의 틀이 더 넓어진 느낌? 만약에 대학을 안 다녔을 때랑 대학을 다녔을 때 나를 가정해서 만약에 다른 차원에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집에서 혼자 공부만 했어도 이거랑 비슷했겠지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나를 비교해 보면 내 생각이 훨씬 더 풍부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많고 내가 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기회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 일명 재난학기를 겪은 20학번 학생들은 팬데믹의 경험을 이미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는 그런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